인플레이션 문제가 중간 선거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숨은 수수료와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금융과 관광 산업 등에서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에 제재를 가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 전역의 스쿨버스를 전기버스로 바꾸기 위해 1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2,500여 대의 전기버스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뉴저지주에서 성매매 한인업소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한인 여성을 포함해 6명이 성매매와 이민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65세 여성이 곡괭이를 이용해 이웃집의 창문을 부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항공사들이 할로윈을 맞아 오는 28일까지 대대적인 항공권 세일에 들어갑니다. 편도 기준 최저 31달러의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금융기관 등에서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나 비용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면서 대대적으로 이를 개선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잔고보다 초과해서 인출할 경우 붙는 수수료나 호텔 등에서 부과하는 리조트 수수료 등이 주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은행 계좌 잔액보다 초과 인출될 경우 자동으로 붙는 수수료 오버드래프트 피. 즉시 모자란 잔액을 채워넣어도 마이너스 잔액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거래 건수마다 수십 달러씩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미 은행들은 이 같은 수수료를 통해 매년 수백억 달러씩 이득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숨은 비용을 이른바 쓰레기로 규정하고 이를 대폭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거대 기업들이 고물가 시대에 사는 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전가해 배만 불리고 있다는 겁니다. These are junk fees. They're unfair and they hit marginalized Americans the hardest, especially low-income folks. 연방 정부가 쓰레기 비용이라고 지목한 부분은 각 금융기관의 계좌 초과 인출과 관련한 수수료를 비롯해 호텔이나 공연 경기 티켓 등에 별도로 부과되는 서비스 비용 등입니다. 케이블 청구서 등의 숨은 수수료나 호텔을 예약할 경우 결제 시 추가 비용으로 등장하는 리조트 피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연방당국은 사실상 저소득층에 이 같은 비용 전가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와 관련한 제재 규정 역시 조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We're taking enforcement actions like one against a large bank for charging illegal overdraft fees, and customers will see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in refunds. 다만 일각에선 중간 선거를 불과 2주 앞두고 나온 이번 조치에 대해 국정 지지율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선거용 전략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 전역의 내연기관 스쿨버스를 전기버스로 바꾸기 위한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오늘 미 전역에 위치한 400여 개 학군이 기존 내연기관 스쿨버스를 탄소 배출이 낮은 버스와 전기 스쿨버스 등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1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클린 스쿨버스 프로그램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리스 부통령은 10억 달러의 보조금으로 2,500여 대의 전기 버스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Understanding that this bus symbolizes so much about our collective investment in our future. Because of course it is about our investment in our children, in their health, and in their education. 연방환경보호국 EPA는 전기 스쿨버스 변환이 기존에는 5억 달러의 보조금이 책정돼 있었지만 전국의 스쿨버스를 바꾸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지난달 보조금을 10억 달러로 늘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며 클린 스쿨버스 프로그램이 인프라 법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주에서 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성매매 한인업소가 또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뉴저지주 페어뷰 경찰국에 따르면 그동안 여러 건의 제보를 통해 경찰과 이민단속국이 비밀 잠복 수사와 위장 수사를 진행한 결과 버겐블러버드에 소재한 두 곳의 불법 마사지 성매매 업소를 급습해 성매매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여성들 가운데는 40대 한인 김진선 씨와 30대 배지현, 50대 장분선 그리고 중국 여성 등 6명이 체포됐으며 한인 포주가 중국 여성을 고용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수사대에 따르면 급습할 당시 여성들은 옷을 벗은 상태에서 가격을 나열하며 노골적으로 의사를 밝힌 것으로 드러났고 현장에서 12,000여 달러의 현금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9일 뉴욕에서도 70대 한인 포주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경찰에 체포된 바 있습니다. 한편 인신매매 혐의가 있는 한인 배지현 씨와 장분선 씨는 연방 이민 단속국으로 인계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65세 여성이 곡괭이를 이용해 이웃집의 창문을 부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경찰국은 지난 24일 패사디나의 한 주택가에서 65세 여성 베벌리 베이커가 곡괭이를 이용해 이웃인 아르만 추카다리안의 집을 공격해 창문 3개를 부수는 등 2만 달러의 피해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주택 안에는 생후 6주 된 아기와 아이를 보호하던 할머니가 공포에 떨며 옷장 안에서 숨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e glass shards from these giant windows were literally double her size, right in her bassinet where my daughter was laying. If she was 5 seconds late, my daughter would no longer be with us. 경찰에 따르면 65세 여성 베이커는 평소 정신질환을 겪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건이 발생한 지 다음 날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베이커의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우스 웨스트 항공이 할로윈을 맞아 오는 28일까지 대대적인 항공권 세일에 들어갑니다. 사우스 웨스트 항공은 오는 27일부터 내년 3월 8일 사이에 떠나는 항공편을 대상으로 편도 기준 최저 $49의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몬스터 세일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할인이 적용되는 노선은 대다수의 미국 국내선과 칸쿤 등 일부 국제 노선이며 오는 28일까지 항공사를 통해 티켓 예매를 완료해야 합니다. 미국의 저가 항공사인 제트블루 항공 역시 내일까지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다음 달 2일부터 내년 2월 15일 사이 떠나는 편도 항공편을 대상으로 최저 $31의 항공권을 제공한다고 전했습니다. 누리 마르티네즈 시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LA 6지구에 대한 보궐선거가 내년 4월 치러질 예정입니다. LA시 의회는 어제 전원 만장일치로 내년 4월 4일 6지구의 보궐선거 계획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내년에 치러질 보궐선거의 승자는 오는 2024년 12월까지 마르티네즈 전 의원의 남은 2년 임기를 채우게 됩니다. 한편 이날 시의회장에는 시위대가 참석해 인종차별 논란에 연루된 14지구 케빈 드레온 의원과 1지구 길세디오 의원의 조속한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임기가 2년 남은 케빈 드레온 의원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사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상태며 길세디오 의원은 지난 선거에서 패배해 올해 12월로 임기가 끝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가 미 전역에서 패스트푸드를 가장 비싸게 판매하는 도시로 꼽혔습니다. 재무 컨설팅 업체 머니기기에 따르면 미국 내 50개 대도시의 145개 패스트푸드 가격을 조사한 결과 샌프란시스코의 햄버거 세트 평균 가격이 $15 40센트로 미 전역에서 가장 비싸게 판매하는 도시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LA와 뉴욕은 햄버거 세트 평균 가격이 각각 $14 59센트와 $14 22센트로 2위와 3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가장 저렴하게 판매되는 주는 오클라호마의 툴사 지역으로 햄버거 세트 가격이 평균 $6 55센트입니다. 일각에서는 캘리포니아 지역의 평균 패스트푸드 가격이 비싼 이유에 대해 다른 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임금과 식료품 물가 등이 비싸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패스트푸드의 햄버거 가격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9%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겨울철 아이템인 전기 발열 패드가 과열에 따른 화재와 화상 위험이 제기돼 리콜 조치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마이티 블리스의 일부 전기 발열 패드 제품에서 과열에 따른 피부 화상과 전기 충격 등의 위험성이 확인돼 해당 제품 50만 개를 리콜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7월 사이에 미 전역의 아마존과 월마트에서 판매된 제품입니다. 당국은 현재까지 리콜 제품 신고는 286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31건은 화상과 전기 충격 등의 부상이 확인됐다면서 리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마이티 블리스 업체를 통해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의 원전 업체인 웨스팅하우스가 한국형 원자로 수출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한국 정부가 원전 수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예단할 수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신 웨스팅하우스가 문제 삼은 기술은 이미 한국의 독자 기술로 자립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회의 참석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 중인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이번 소송이 앞으로 한국형 원전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현재로선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한국 수력원자력 측이 독자 기술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이번 소송을 끝까지 이어갈 수도 있고 웨스팅하우스 측과 절충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하게 인정을 받으면서 갈지 아니면 빨리 해결하자고 해서 서로 기업들로 해서 협상을 해서 하고 갈지.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자로 APR 1400에 들어가는 3대 핵심 기술이 자사의 기술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한수원이 해외에 수출하려면 미국 법령에 따라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지난 21일 소송을 냈습니다. 오 차관은 2009년 한국형 원전을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할 때에는 웨스팅하우스와 공동 참여했지만 이후 한국의 핵심 기술을 자립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서 한 기술을 가지고 가는 거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근데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여전히 그게 원래 자기들에서 기술.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원전 수출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폴란드나 체코 역시 이번 소송에 관심이 클 거라면서 아직 이들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은 만큼 원전 수주에 실패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 차관은 기본적으로 기업들 사이 법적 분쟁이긴 하지만 워낙 중요한 문제라서 정부 차원에서도 발빠르게 대응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탄도미사일 발사와 포격 등 북한의 도발 수위를 계속 높여가고 있는데요. 한미일 3국 외교 차관들이 도쿄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핵실험까지 강행한다면 전례 없이 강경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우리나라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미국 국무부 웬디 셔먼 부장관, 일본 외무성의 모리 차관이 도쿄에서 긴밀히 만났습니다.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 한미일 차관들은 북한의 핵실험 움직임에 대해서도 경고에 나섰습니다. 특히 3국은 북한이 끝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전례 없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 일본의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동맹 미한 동맹의 역시력, 대처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3국 안전보장협력을 더욱 추진하는데 일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과 대화의 길은 언제든 열려 있으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나설 경우 정치적, 경제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3국 차관들은 또 최근 시진핑 1인 집권 체제를 마무리한 중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중국이 대만 무력 통일 등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을 시도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협력도 필요하다며 유화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And while there are indeed elements of competition, we do also continue to seek its cooperation on common challenges including climate change, health security and nuclear non-proliferation.
북한, 중국, 러시아가 결속해 국제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이 안보 협력을 강화해 맞서기로 함에 따라 동북아를 둘러싼 긴장감도 더욱 높아지게 됐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핵훈련을 실시하고 미사일 발사 장면까지 공개했습니다. 매년 반복된 훈련이라고는 하지만 러시아가 최근 잇따라 우크라이나의 더티밤, 즉 방사능 물질을 넣은 폭탄 사용을 언급하고 있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조명아 특파원입니다. 러시아 북부의 미사일 발사장. 대륙간 탄도미사일 야르스가 불꽃을 내뿜으며 발사됩니다. 가렌츠에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 솟구칩니다. 러시아가 전략 핵무기 사용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한 핵전쟁 훈련 공개 장면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크렘린궁 상황실에서 영상으로 참관하고 군 총참모장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Под вашим руководством проводится тренировка по управлению вооруженными силам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ходе которой будут отработаны задачи нанесения массированного ядерного удара. 러시아가 핵훈련을 한 것은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인 지난 2월 19일 이후 8개월여 만입니다. 매년 해운훈련이라지만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핵 억지 훈련을 하고 있는 데다 러시아가 잇따라 우크라이나의 더티밤 사용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더티밤은 방사능 물질을 재래식 포탄에 담아 터뜨리는 무기로 핵물질이 폭발 지역을 오염시켜 더러운 폭탄으로 불립니다. Нет, я помалкиваю. Известно о планах использовать для провокации так называемую грязную бомбу. 우크라이나와 나토는 이에 대해 전쟁을 키우기 위한 거짓 구실에 불과하다며 러시아의 더티밤 주장은 황당하다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검찰 출신 조상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취임 4개월 만에 돌연 사직했습니다. MBC 취재 결과 김규현 국정원장과 인사 문제를 놓고 갈등이 컸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이 어제자로 면직 처리됐습니다. 지난 25일 국정원장이 아닌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습니다. 조상준 기조실장이 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했느냐라는 질문에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통령실에 의사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조 전 실장은 2006년 대검찰청에서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 수사를 하며 윤 대통령과 연을 맺어 김건희 여사 사건 변호를 할 만큼 측근으로 꼽힙니다. 그런 조 전 실장이 국정원장을 뛰어넘어 면직 처리되면서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조실장이 국정원장을 패스하고 대통령실에서 사표를 내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도 사표가 들어왔으면은 원장에게 하문을 해야 문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직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신상의 사유라고 밝혔는데 MBC 취재 결과 인사 문제를 두고 조 전 실장이 김규현 국정원장에 강하게 반발한 게 원인이 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인사 갈등은 대통령실에도 전달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임기 초 국정원장을 교체하는 게 부담스러운 점을 고려해 대통령실이 김 원장에 맞추라는 쪽으로 조 전 실장을 설득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장과 국정원 2인자 사이 갈등에서 대통령실이 국정원장에 힘을 싣는 쪽으로 수렴되자 결국 조 전 실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도 이를 수용했다는 겁니다. 후임 국정원 기조실장에는 역시 검찰 출신인 김남우 전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유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과 민주당의 시정연설 불참을 두고 여야 공방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민주당을 비판했고 민주당은 규탄대회로 받아쳤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국회 협력을 계속 강조했다면서 전면 불참한 민주당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약 30몇 년간 우리 헌정사의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져 온 것이
어제부로 무너졌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하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자당의 사법 리스크에 직면해 있는 당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 생활을 내팽개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이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야당에 대한 막말도, 국감 기간 중 야당 당사를 침탈한 것도 헌정사에 없던 일이라고 받아쳤습니다. 후한무치한 대통령, 적반하장의 참모들, 박수부대로 전락한 여당, 협치와 통합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끝내 걷어찼습니다. 오후에는 국회 본청 앞에서 민생 파탄, 검찰 독재 규탄 대회를 연 민주당은 특히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선언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서도 정부 책임론으로 역공을 폈습니다. 엉터리 정책을 하는 김진태 도지사도 문제지만 그걸 조정해야 될 정부가 이걸 방치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어 김진태발 금융위기, 이른바 진태양난으로 이름짓고 감사원과 검찰, 경찰은 왜 조사에 나서지 않냐고 꼬집는 등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예산 국회를 앞둔 여야 대치는 더 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지난해 검찰이 대장동 의혹을 수사할 당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진 일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대선 자금 증거를 없애려 한 건 아닌지 따져보면서 자금 흐름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작년 9월 29일 검찰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 집에도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갖고 있던 휴대전화를 9층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일주일 뒤 경찰이 이 휴대전화를 발견해 분석했습니다. 마지막 며칠, 특히 압수수색 직전까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김용 부원장과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안이 강한 텔레그램을 통해 여러 차례 통화가 이뤄졌고 메시지도 오고 갔습니다. 당시 이들은 충실히 수사에 임하라고 당부했다. 대장동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각각 해명했습니다. 1년이 지난 최근 유 전 본부장은 일주일도 안 된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했다며 정진상 실장을 지목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통화가 대장동 의혹뿐 아니라 대선 자금 의혹까지 차단하려 한 게 아닌지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8월까지 불법 대선 자금이 건너갔는데 9월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자 휴대전화를 버리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에게 당시 통화 내용을 확인하는 한편 정진상 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 필요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유 전 본부장이 지난 2014년 이들에게 1억 5천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에 대해 그 자금 출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당시 위례신도시 분양을 맡았던 대행사 대표도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행사 대표로부터 분양을 맡기기로 약속한 남욱 변호사가 미리 돈이 필요하다며 현금을 요구했다며 4월 지방선거 이전에 3억 원을 건넸고 1억 5천만 원이 현금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대선 자금 의혹 수사를 마치는 대로 2014년 지방선거 자금 의혹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한국 정부가 촉법 소년의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한 살 낮추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처벌을 면제받았기 때문에 범죄를 키우는 원인으로도 지적돼 왔는데요. 이처럼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그 양상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인데 처벌이 능사는 아니라는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보육원에서 생활하다 폭행과 학대를 피해 중학생 때 탈출한 다영 씨. 보호자 없이 모텔과 쉼터를 전전하며 절도 등 범죄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결국 소년원 2년 보호 처분을 받았는데 간판만 학교인 감옥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막 다 감시하고 하니까 일단은 자유를 박탈당하잖아요. 그게 가장 큰 처벌이고. 지금은 카페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립니다. 만약 소년원이 아닌 교도소에 수감돼 이른바 빨간 줄이 그어졌다면 어땠을까? 뭔가 해보려고 하는 시도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가 남바다죠. 낙인을 뭐 교도소를 보내서 찍어버린 것보다는 기회를 좀 많이 줬으면 하죠. 소년부를 오래 맡아 소년범의 아버지로 불리는 천종호 부장판사도 소년원 보호도 사실상 처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출 정도로 우리 기준이 높지 않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독일, 캐나다, 미국 15개 주는 14살, 네덜란드는 16살이 기준입니다. 어린 나이에 전과 기록을 남기면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회들이 계속 차단이 되면서 더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대인관계나 이런 사회생활에서도 많은 문제가 생기고. 지난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촉법소년 기준을 유지하라고 권고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교화시설을 늘려 재범을 막는 게 바람직하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모두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약속했기 때문에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필리핀 북부 지역에서 규모 6.0이 넘는 강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수십 명이 다쳤고 공항이 폐쇄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강한 진동에 건물이 흔들리고 놀란 사람들은 급히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필리핀 현지 시간으로 25일 오후 3시쯤 루손섬 북부 지역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서 밤 11시에는 규모 6.4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다음날 오전까지 여진이 이어졌는데요. 이번 지진으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의 고향 일로코스 노르테주에서 최소 26명이 다쳤습니다. 주도 라우아그에서는 공항이 임시 폐쇄되고 학교는 휴교에 들어갔고요. 도로 곳곳은 물론 전기도 끊겨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가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우리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가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중립금리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올려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중립금리는 화폐 가치가 하락해서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을 부추기지도 않고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을 일으키지도 않는 수준의 정책금리를 말하는데요. 게우르기에바 총재는 2024년은 돼야 전 세계가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를 체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20일부터 카타르에서는 지구촌 축제 월드컵이 열리는데요. 월드컵을 앞두고 다음 달 1일부터 카타르에 입국하는 사람들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카타르 보건당국이 입국 전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아야 했던 규제를 다음 달 1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는데요. 카타르는 물론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에 따라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을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단속하던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여성이 또다시 난동을 부려 추가 입건됐다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지난달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흡연 단속 공무원을 폭행한 이 여성, 기억하시나요? 해당 장면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공분을 샀었죠. 당시 여성은 흡연을 제지당하자 아버지뻘로 보이는 공무원을 수차례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는데 도로에서 또 난동을 부렸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최근 지나가던 차들을 가로막고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이 20대 여성을 서울 북부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지난 19일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운행 중인 차를 발로 차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침을 뱉고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가해자가 차량을 송괴한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곳은 중국 장쑤성 화이안시. 웬 남성이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죠? 자, 알고 보니 이 남성 고가다리 위에서 광고판을 설치 중이었는데요. 몸에 단단히 묶어뒀던 안전벨트 두 개 중 하나가 그만 뚝 끊어지는 아찔한 사고를 당한 겁니다. 구조가 필요한 이 순간 한 버스기사가 아슬아슬한 장면을 보고 남성이 버스 지붕 위에 설 수 있도록 다리 아래에 차를 멈췄습니다. 행인들도 코로나19 검사소에 있던 의자를 빌려 남성이 땅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왔는데요. 서로 내일처럼 힘을 합친 덕분에 남성은 다치지 않고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에콰도르에서 한 기자가 생방송으로 뉴스를 진행하다가 권총 강도를 맞닥뜨렸는데요. 영화 같은 일에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에콰도르 대도시 콰야길의 한 스타디움 앞에서 생방송 뉴스 중인 기자. 이때 오토바이를 탄 괴한 두 명이 접근합니다. 바로 금품을 털어 가려던 권총 강도들인데요. 침착하게 생방송 중인데 강도질을 할 거냐라고 호통을 친 기자. 촬영 기자도 재빨리 이들을 비추자 당황한 강도들은 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줄행랑을 칩니다. 지난해 2월에도 한 기자가 바로 이곳에서 생방송 중 권총 강도에게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겼었는데요. 이번 사건을 실시간으로 본 주민들은 에콰도르의 불안한 치안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개들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얌전히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차례를 지키고선 이 동물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주인과 헤어지면서 떠돌이 생활 중인데요. 우크라이나의 한 자원봉사자가 교통 표지판에 배관을 고정해서 무료 급식소를 만들었더니요. 신기하게도 이 개들이 밥을 먹기 위해 하나 둘 줄을 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으로 주인을 잃은 반려동물의 규모가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았는데요. 현지 매체는 전쟁을 시작하고 지난 7월까지 약 50만 마리의 개들이 홀로 지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0년 넘게 씻지 않고 홀로 살던 이란 노인이 9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사나이로 알려진 아모 하지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하지 아저씨란 별명이 있는 이 남성의 기행은 2013년 다큐멘터리로도 제작됐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입은 마음의 상처로 인해 씻기를 거부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비위생적인 생활에도 건강했던 하지는 몇 달 전 마을 사람들의 권유에 못 이겨 몸을 씻은 후 건강이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신선한 음식 대신 짐승의 고기를 먹는 등 독특한 생활을 하며 몸에 물을 대면 죽는다라고 믿어왔다는데요. 전문가들은 오랜 기간 씻지 않았던 하지가 건강할 수 있었던 건 그의 면역 체계가 비위생적인 환경에 적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26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